포기하고 싶은 사람 보수. 아 근데 밀리터리 버거를 하고 싶어도 저 미필인데요? 유행 따라가서 조회수를 잡자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알리 칠 거잖아요. 어디 미필 X가 졌단 거 아냐고. 어! 특히 별도 햄버거가 지금 시킵니다. 바로 밀리터리 버거가 9,100원이래요 그럼 식판도 같이 주는 거야? 식판값만 하면 5,000원 할 것 같은데? 아 플라스틱으로 와? 와 대박인데? 야 그러면 그거 완전 설거지 열심히 하면은 소품으로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잠깐만 밀리터리 버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품 좀 미리 봐야 되겠다. 이근대인님이 이 밀리터리 버거 모델이세요? 아 저 이거 롯데리아 보고 먹냐? 아닙니다. 가짜 사나이 애청자로서 먹습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보수. A few moments later. 밀리터리 버거가 왔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밀리터리 버거 해가지고 이게 철판인 줄 알았어요. 철판처럼 보이게 하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까지 해서 9,200원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레시피가 적혀있네. 저같은 미필분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추억의 버거.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코시국 터지고 나서 뭐 나왔어요? 실타래 만들기,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런 거 나왔잖아. 이제는 니네가 버거를 만들어 먹어라 해서 밀리터리 버거 짜라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상병은 버거답게, 2등병은 푸짐하게, 여자친구는 깔끔하게. 이것도 있네. 말년병장 상병이랑 2등병은 푸짐하게 이렇게 돼있고 말년병장은 버거의 빵만. 여러분들은 뭐 여자친구 깔끔하게 만드실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안 읽으시고 되겠고. 그러면은 먼저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는 깔끔하게 식으로 먼저 먹어볼게요. 나 요즘 군대 좋아졌다. 이병이 장갑 주냐? 내 아래로 다 집합. 아니 장갑 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아이, 처음에 뭐였냐면은 딸기잼. 딸기잼 바르고 그리고 샐러드 올리고. 자 그다음 마카로니. 방에 군필이 많을까 미필이 많을까? 미필이 압도적으로 많겠지. 그 다음 햄, 그 다음에 불고기 소스. 야 이거 치즈를 이렇게 줬네? 어우 치즈 다 녹았어. 어우 쉣 치즈. 자 이렇게 해서 잘 덮으면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우선 재료 풀토핑으로 다 박아놨어요. 잠시만요. 내가 끝에 부분을 먹어서 그런가 봐. 아 이게 리뷰를 하면 내 기호에 맞춰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걸 맛있다고 해야 되나 맛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데? 딸기잼 후임 거 뺏어서 더 넣어보라고?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딸기잼이 존맛탱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선 딸기잼을 더 빼서 먹어봤어요. 맛있다. 이게 딸기잼 맛이구나. 각자 재료별로 보면은 되게 훌륭한 재료들이잖아. 샐러드, 마카로니, 딸기잼, 패티 되게 훌륭한 재료들인데 그런 느낌이죠.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하나하나별로 쓰레기 같은데 모아놓고 보면 바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이런 케미를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 괜찮은 음식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오합지졸이야. 이게 맛이 딸기잼이랑 불고기 소스 때문에 맛있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9,200원짜리 이걸 시켜먹는 게 아니라 식빵을 사서 딸기잼을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아 물론 이게 맛 때문에 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추억을 느끼기 위한. 바람의 나라도 모바일로 나오면 재밌어서 합니까? 추억 때문에 했잖아. 맛 때문에 산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9,200원을 그냥 하수도에다가 흘려 보낸 겁니다. 이것도 맛있어서 먹습니까? 추억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 먹으면서 나는 향은 진짜 되게 맛이 없거든요. 혀에서 느껴지는 맛은 맛있는데 코로 느껴지는 맛은 맛이 없어. 예를 들어서 불고기 버거를 먹었어. 불고기 소스 아 달달. 코로는 야채 냄새 이런 느낌. 맞아 자기주관이 너무 쎄. 자기주관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각자 아이디어를 서로 수용하면서 자기주관도 내세우면서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자기주관 센 놈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아이디어 회의하면 완전 개난장판 되거든요. 아 새콤달콤 아 달콤달콤 아 고소고소 이런 느낌. 근데 유일하게 빵은 자기주관이 안 세서 너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 철저한 개인주의다. 이근대위님께서 직접 드셔보시면 선인공로 할 맛이다. 니 팀 버려? 개인주의야? 종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맛 때문에 드신 분들은 시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 때문에 드실 분들은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빵과 잼을 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밥 먹었어요.
뭐 해야 돼? 반찬 먹어야 되지. 반찬 뭐야? 불고기 패티에 불고기 소스. 반찬 먹어. 그리고 한국인들 맨 마지막에 뭐 먹어요? 김치 먹죠? 김치를 마카로니나 야채 둘 중 하나로 먹어요. 그럼 뭐다? 맛있다.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민된다고? 별로 안 좋아하면 시켜 먹지 마. 궁금해서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9200원 액기라고 내가 지금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먹으라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꼈습니다. 그렇죠. 버거킹 롯데리아 같이 광고 섭외 들어왔는데 이근대위님이 롯데리아 선택하셨답니다. 아 그래? 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롯데리아 광고도 찍었었어요 예전에. 모르는구나 너네. 맞아 맞아 나오잖아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진짜 나왔다니까? 어? 저 촬영하는데 8시간 걸렸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 롯데리아에 되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롯데리아 좋아해 되게. 옛날부터 저 방송 도중에 햄버거 시켜먹으면 무조건 롯데리아에서만 시켜먹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철저한 예능이다. 이게 오래갈까? 라고 하면 오래갈 수도 있어요. 매년마다 제대자는 나오고 입대자는 나오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9200원으로 국밥을 먹고 나면 되게 배부르고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 9200원으로 밀리터리 버거를 시켜서 드시면 아 좀 기분 나빠. 아 배가 찼네. 왜 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한 끼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바. 밀리터리 버거 때문에 속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 최근에 속이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밀리터리 버거 먹은 사람들이 다 속이 안 좋다고 했던 거는 맛이 애매한 음식들을 먹으면 특징이 장이 안 좋고 막 설사할 것 같고 속이 안 좋다는 느낌이 소화기관 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위가 안 좋다는 느낌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밀리터리 버거가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든다.